롯데 호텔의 시스템 또 롯데 건설 믿음직한 브랜드들이니까 한번 살아보려고요. 와이프도 오케이 했고. 뭐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적한 시골보다는 아마 도심에서 살라고 그럴 거예요. 쇼핑에 오기도 좋고 문화생활 즐기기도 좋고 또 저처럼 아직도 현역으로 뛰는 입장에서는 뭐 도심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. 의료시설을 위해서라면 뭐 특히 도심에 사는 게 이점이 많죠. 롯데 루이스트 레지던스는 의료 서비스가 대학병원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. 건강관리센터가 있으니까 뭐 노가 든든할 것 같아요. 마침용으로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까요. 제 주변을 둘러보면 노후관리를 위해서 시니어 레지던스에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. 친구들도 많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. 그런데 이 브랜드화된다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. 부엘 루이스트는 롯데호텔의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. 이왕이면 뭐 롯데호텔의 오랜 노하우가 담긴 서비스가 훨씬 좋지 않겠어요? 또 뭐 롯데건설이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. 안심하고 이곳을 찾게 된 것 같아요. 뭐 남자가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첫째는 아내, 둘째는 집사람, 셋째는 애들 엄마라고 한다고 하잖아요. 와이프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을 좀 되도록이면 늘리려고 그래요. 저 나이 들어가면서. 무조건 뭐 가족이 제일이니까요. 아내하고 저하고 늙어가면서 편하게 지내자고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청소 빨래 할 시간에 커피 한 잔 더 마시거나 뭐 밥을 매 끼니 차려 먹기보다는 우리 주방장 셰프님의 식단으로 관리받는 게 더 좋겠죠. 결국 사람은 뭐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있을 때가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. 여기는 뭐 이웃들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여가와 취미 공간도 많고 수강 프로그램들도 다양하니까 같이 뭐 충분히 커뮤니티 이루어가지고 어울리기가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적당한 운동인데 넓은 잔디밭과 뭐 무조건 가까이 있으면 좋죠. 날씨가 좋을 땐 뭐 같이 숲길을 산책하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요. 제가 1968년에 데뷔했으니까 올해로 뭐 우리 배우 생활이 벌써 54, 5년 됐네요. 앞으로는 배우 노주연이가 아닌 인간 노주연의 얘기를 만들고 싶어요. 지금까지도 물론 만들어왔지만 와이프하고 둘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저는 한번 여기서 살아보려고 해요. 무조건 한번 살아보자 하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했어요.